지난 7월 최종 노선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인천시의 트램 건설 추진으로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송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이어 인천시도 트램 건설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개발과 연계해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용현 하객지구를 거쳐 작전역까지 22.3km 구간의 노면 전차 트램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보다 1년 앞서 트램 도입을 준비해온 대전시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6,649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4km의 순환형 트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 관련 공청회인데 뭐 사전에 좀 충분하게 잘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요소를 좀 진단하세요. 예방하고 대화도 하고. 이번 인천시 트램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트램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대전시가 대외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8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부정식품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제품을 불법 사용한 장례식장 등 업체 대표 1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대전시가 9월 1일부터 120번 콜센터를 통해 승용차 휴일제 신규 참여 신청과 운휴일 변경을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승용차 휴일제 참여자는 자동차세 10% 감면과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